안녕하세요. 옥자네 집입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이들 쉬셔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4일 정도 휴무를 하다 보니까 아직 조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의 마음가짐을 저와 같이 다잡고 이제 열심히 매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고자전거 6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간 중고자전거를 많이 쌓아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류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이는 로드 자전거도 있고요. 올라운드 타입의 로드 자전거, 그래블 자전거 2대, 티탄 MTB, 미니벨로형 전기 자전거, 그리고 하이브리드, 카본 하이브리드 자전거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도 괜찮고 상태도 A급인 자전거들이 있으니까 좋은 물건을 겟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처음 제일 먼저 소개할 모델은 21년식 에몬다 SL6 프로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올라운드 타입의 트랙에 가벼운 카본 로드 자전거이고요. 울테그라 등급의 구동계가 달려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일단 튜닝을 몇 가지 해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타이어가 비토리아 타이어, 거멀 타이어로 들어가 있고요. 짝당 78,000원 정도 하는 좀 주행성이 괜찮은 그리고 드레스업도 되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랭크는 보시면 50에 36T 미드 컴팩트 크랭크 사이즈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울테그라 구동계와 울테그라 스프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트랙에서 순정으로 나오는 11에 30T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드 컴팩트 사이즈 크랭크와 11에 30T 스프라켓 이렇게 조화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트리플엑스 카본 케이지, 지금은 트랙 매장에서 구하기가 너무 힘든 본트레거 카본 케이지가 달려 있고요. 두 개씩이나 달려 있네요. 요거는 타이어 값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짝당 79,000원짜리인데 화이트 데칼과 블랙 데칼 하나씩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자전거의 사이즈가 중요하겠죠? 자전거의 사이즈는 52 사이즈예요. 그래서 52 사이즈는 트랙에서 170 초중반부터 170 초반부터 170 중반, 많게는 후반까지인데요. 제가 178인데 제가 타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키가 좀 적으신 분들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이제 에몬다 로고가 있고 에어루스 콤프 안장이 있습니다. 이 안장은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튜닝은 바로 요 튜닝입니다. RSL 핸들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들바만 한 65만 원 정도 하고요. 튜닝하는데 비용이 더 별도로 들었을 것 같고 바테입은 블랙에 레드로 프레임과 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핸들바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스타일도 좀 살아나고요. 그리고 타시는 분들이 소음, 진동 이런 것들에서도 좀 완벽하고 겉에서 봤을 때 겉선들이 보이지 않아서 매우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녀석이 이제 블렌더 듀얼 마운트인데요. 뭐 속도계, 전조 등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특별한 외관상 하자나 스크래치는 거의 없고 리어 드레일러 쪽에 약간 긁힌 자국고요. 그리고 이런 데는 레버 쪽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중고 자전거를 지금 제가 많이 판매하면서 보니까 이쪽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상처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후드 쪽에도 약간의 스크래치, 이쪽에도 약간의 스크래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의 가격은 43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티탄 MTB입니다. 룩손이라는 브랜드고요. 국내에 엘파마 제조업체에서 룩손이라는 티타늄 자전거를 제작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만드는 유일한 티탄 브랜드 중에 삼천리의 모델이 있고 엘파마의 룩손이라는 모델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천리는 실버라도라는 라인업이 있고요. 요 녀석은 일단 17년식 그리고 풀 XTR로 들어가 있고 휠 사이즈는 27.5인치입니다. 프레임은 16인치고요. 어르신께서 타셨던 모델인데 개인 사정이 생기셔서 급하게 이제 물건을 내놓게 되셨습니다. 룩손 S 클래스 XTR 버전입니다. 룩손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조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엘파마에서 나오는 DT 스위스 XRC 1200 27.5짜리 휠이 들어가 있고 또 DT 스위스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DT 스위스 서스펜션을 사용하면서 핸들바, 스템, 시포스트, 프레임 모두 티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 쪽에 보시면 어르신이 타셨던 것 같지 않 이렇게 콕핏을 좀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아, 케다이 속도계와 전조등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 할수 있는 락 리모트 아웃을 할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요 녀석도 핸들바 쪽에 이제 옆에 세워놨을 때 생기는 스크래치 말고는 별다른 스크래치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또 안장도 셀레 이탈리아 안전롱으로 들어가 있고 호미등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카본 물통 케이지와 물통도 있는데 뭐 물통은 좀 찝찝하시니까 이거는 버리고 다른 거새 걸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16인치로 들어가 있고 크랭크는 XTR 크랭크입니다. TR 크랭크와 TR 드레일러, TR 뒷드레일러, 프라켓과 체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어는 당연히 11단, 12단이 아니고 11단입니다. 그래서 총 33단으로 이루어진 구성입니다. 27.5인치이고 요 녀석은 가격대가 350만 원이고요. 지금 티탄 MTB 구매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입문하시기에도 좀 괜찮은 모델이지 않을까. 상태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또 티타늄은 별다른 상처가 없으면 평생 탈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모델은 전기자전거입니다. 20인치짜리 미니별로 전기자전거고요. 삼천리 팬텀 제로 모델이고 20년식 모델입니다. 색깔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화이트 모델이고요. 타시는 분이 약간 연세가 있으셨는데 키로수는 상당히 적은데요. 외관에 보시면은 약간의 얼룩들 그리고 스크래치들이 잔 스크래치들이 보이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좀 세척을 한 후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20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조등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프레임이 약간 곡선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게끔 뒤쪽에 지금 배터리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배터리를 안으로 넣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배터리가 나와 있는 방식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관을 해치지 않는 한 이런 방식으로 좀 밖에 나와 있는 게좀더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크랭크는 싱글 크랭크로 들어가 있고 시마노 7단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로수가 중요하겠죠. 키로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자전거는 키로수를 속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 거리를 보시면 2,121km. 이 녀석이 20년식인 모델인 거를 감안하더라도 2,000km를 탔으면 배달용으로 사용한 건 절대 아니고 집에서 마실용이나 출퇴근용으로 간단하게 사용하셨던 모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엔드가 있는 손목을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립으로 선택을 하셨고 앞에 물통 케이지를 다는 곳이 없어서 이쪽에다 물통 케이지 마운트를 따로 설치를 하셨습니다. 이 녀석은 지금 좀 저렴한 가격으로 5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녀석은 태가 특 A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모델입니다. 요즘 그래블 시장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래블 자전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이 녀석은 첼로에서 나온 21년식 리로드 G7이라는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슈발브에 G1 타이어로 변경을 해놔서 자전거가 상당히 드레스업 되어 있고 좀 센스 있는 그런 튜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블 자전거답게 그래블 전용 타이어를 설치를 해놨고요. G1 타이어입니다. 슈발브 G1 타이어로 타이어의 두께가 1.5, 28에 1.5 두께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타시기에도 좀 적합한 그런 도로용 타이어로 보시면 될것 같고 스레드가 아직까지도 창창합니다. 얼마 바꾸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레버에서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흔한 스크래치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잘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GRX 구동계로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GRX 구동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래블 구동계로 보여지고 있고 쭉 보시면은 체인스테이 가드도 해놓으셨고 GRX 구동계로 2 곱하기 11 그래서 총 22단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요 녀석으로 뭐 웬만한 도로주행도 좀한 평속 30km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속도도 나오는 모델이고 그리고 좀 흙길 그래블길 그리고 좀 공도 펑크가 날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도 아주 재미있게 달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프레임이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블 자전거답게도 렉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홀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홀들이 있고 앞에 포크 쪽에도 홀이 있고 펜더도 달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꾸며서 타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사이즈는 M 사이즈입니다. M 사이즈. 그래서 170 초반에서 한뭐 중후반까지도 가능한 모델일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 라이딩을 해본 결과 제가 탔을 때도 괜찮은 그런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안장은 지금 요 안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정 안장으로 바뀌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의 가격은 첼로 리로드 G7 21년식 이 녀석의 가격은 180만 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블 모델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그래블 모델이고 자이언트사의 21년식 리볼트 2 모델입니다. 이 녀석이 입문급 그래블로 작년 한해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언트는
워낙에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로 소비자분들께 많이 알려져 있고 전 세계에서도 판매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700C 휠셋을 끼고 있고요. 타이어는 700에 38C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퉁퉁한 타이어이고 그리고 튜블리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브레이크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첼로 같은 경우는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기계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약간 아쉬운 게 이런 상처들이 조금 있는 게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 레버 쪽이나 이런 곳 쪽에 이 자전거를 타신 분이 이제 이 자전거로 입문을 하셔가지고 자전거를 타시면서 약간의 이제 관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이런 상처가 있는 것들은 가격에 감안이 돼서 저희가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앞에 크랭크는 48에 32T로 되어 있고 FSA 크랭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라급 앞드레일러와 소라 뒷드레일러. 그래서 18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리볼트 적혀 있고 핸들바는 드롭 쪽이 좀 약간 좀 벗어난 전형적인 그래블 자전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이 녀석은 170 초반에서 또170 중후반까지 유저분들이 타시면 좋을 것 같고, 페달은 따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격은 90만 원으로 책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모델입니다. 트랙 FX 스포츠 카본 4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21년식 모델이고요. 22년식 모델은 화이트 그레이 컬러로 나왔고, 가격은 똑같이 239만 원에 판매했던 모델인데요. 이 녀석이 사실 지금 22년식하고 비교하면 알찬 구성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녀석은 구매 후한세번 정도밖에 주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의 신차급이고요. 그리고 핸들도 카본 핸들로 변형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으로 여러분께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700C 휠셋과 GRX 싱글 크랭크 40T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GRX 11단 구동계와 11단 스프라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22년식에는 이 아이소 스피드 기능이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21년식까지는 아이소 스피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작용, 웬만한 완충작용을 해주고 있고 안장도 좀 두툼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타셨을 때 엉덩이 통증이 좀 덜한 모델이고요.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160 초반에서 후반까지 타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핸들바를 지금 카본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셨는데요. 프로 핸들바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카본 핸들바를 쓰셔서 무게도 좀 줄이고, 그리고 손목으로 오는, 손으로 통해지는, 핸들에 통해지는 그런 진동들을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동계는 당연히 시마노였는데, 브레이크도 시마노 유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핸드폰 거치대도 달아놓았고요. 시마노 브레이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터도 시마노로 들어가 있고. 지금 이 녀석은 중고인데도 불구하고 상태와 핸드바 튜닝한 점이 있기 때문에 18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오히려 이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신차로 구매하기를 원하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이 녀석으로 거의 신차의 느낌이 나는 모델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FX 모델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빠른 예약은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해주시면 바로 예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